네, 대한항공 진상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경기 시작 전부터 감독님께서 우리 선수들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. 코트에서 직접 뛰면서 좀 어떤 점들을 느꼈나요? 평상시에 연습을 하고 모든 선수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은 있었고요. 근데 또 오늘 또 기회가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들어갔는데 또 잘 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5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. 정말 대한항공 우승 DNA라도 있듯이 놀라운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최근 왜 이렇게 잘 되는 걸까요? 그러니까 솔직히 앞에서 보여지는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지만 많이 희생하는 선수들이 안 보이는 데서 되게 많이 희생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시너지 효과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생각할 때는. 작년에 우승했을 때랑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진상원 선수도 뭐 사실 앞에서 나서는 역할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상원 선수가 해준다면 또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보탰거든요. 오늘 경기에서도 팀이 블로킹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중 중심에 또 진상원 선수가 있었습니다. 어떤 점이 잘 통한 것 같나요? 사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약간 뭐지 발목 쪽에 좀 까져가지고 좀 안 좋아가지고 힘을 좀 빼고 했던 게 마음을 사실 비우고 힘을 뺐던 게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힘을 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또 앞으로도 힘을 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 공격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서수 선수와의 오랜 호흡이 빛을 발했습니다. 오늘 공격할 때 느낌은 어땠어요? 사실 선수 형이 워낙 스폰토스가 좋은 세트하고 워낙 그렇기 때문에 그 맞추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고요. 근데 오늘 유난히 토스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리시브도 좋았고 토스가 너무 좋아서 저는 뭐 그냥 때렸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우승이라는 참 설레는 단어가 눈앞에 왔습니다.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요? 선수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선수형도 뭐 우승보다는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또 오늘 경기 이겼으니까 자만하지 않고 다음 경기 또 이기고 계속 한 경기 이어나가겠습니다. 네. 네, 끝까지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진상원 선수였습니다.